애틀랜타 교민을 위한 법률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를 맡은 김진혁 변호사입니다. 날씨가 너무 좋죠? 네. 네. 여러분은 날씨가 좋으면 뭐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올라가고 싶다. 예, 네, 여러 가지. 저는 날씨가 좋으면 항상 했던 생각이 한일회관에 가서 법률 세미나를 들으니까 생각을 했는데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저희 한일변호사협회에서는 지금 3개월에 한 번씩 이런 무료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고 오늘이 두 번째 세미나입니다. 자, 오늘 세미나는 부동산법, 집 건물 사고 피할 때 알아야 하는 법률 지식입니다. 강사 소개 전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요. 강의는 뭐 20분, 30분 정도가 될 건데요. 어떻게 보면 강의 자체보다 여러분들이 물어보시는 질문들이 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의를 들으시면서 일단은 강의 중에는 저희가 질문을 받지 않고요. 강의가 끝났을 때 저희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질문이 있는 한 저희는 집에 가지 않겠습니다. 질문들 많이 생각해 주시고 꼭 질의 시간에 질문해 주시고요. 첫 번째 강사로 소개시켜 드릴 분은 김시현 변호사님입니다. 김시현 변호사님은 킴 골드버그 앤 임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이시고 아마 지난 15년 동안 아틀란타에서 이 상업 건물 사고 파는 거래에 있어서는 아마 이만한 베테랑이 저희 사회에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이런 베테랑을 모시고 또 강의를 들을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김시현 변호사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시현 변호사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는 얼굴이 이렇게 많네요. 좀 편안하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인변호사협회라는 게 생겨서 거기에 제가 한국 사람이라서 가입을 해야 된다고 가입을 했고요. 가입하면 한 번씩 강의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번에 제 차례가 돼서 나오게 됐어요. 일요일날 하는 거 진짜 싫어하면서 제가 했는데 오늘 제가 굳게 마음을 먹고 나왔습니다. 설명을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시간은 30분인데 말씀드려야 될 게 좀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간략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뭐 따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나중에 질문을 해주시든지 아니면은 회사로 전화를 주시든지 찾아보시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회사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전화 상담을 안 해드려요. 제가요. 전화로 얘기하는 게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전화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정확한 내용을 전달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정보를 먼저 주셔야지 제가 거기에 맞는 대답을 해드릴 수 있거든요. 근데 저한테 그냥 듣고 싶은 말을 들으시려고 계속 전화를 안 끊으시고 전화로 물어보세요. 잠깐만 물어보면 된다 그러시는데 그렇게 답을 드리기가 힘들어요. 오시라고 하시면 제가 돈을 받을까봐 걱정하시는 것 같으세요. 근데 저희 회사에 오시면은 모래시계가 있습니다. 제가 손님을 만날 때 모래시계를 갖고 들어가요. 15분짜리 모래시계인데요. 그 안에 제가 말씀드린 걸 다 드리면 상담비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저한테 한 100명이 찾아오시면 한 95명 정도는 돈 하나도 안 내고 가세요. 그러니까 전화 드려가지고요. 상담 약속을 하시고 오시면 제가 따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한테 찾아오시면 저 입장에서는 본인 시간을 써서 저한테 성의를 보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시는 분한테 저도 성의를 보여드립니다. 근데 전화하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얘기하세요. 둘루스 사는 미스터 김이라고 얘기하시면서 옆집 문제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아는 집에서 이런 일이 있다. 그래서 이거 예스노로 대답해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제가 대답을 해드릴 수 없을 뿐더러 대답을 하고 싶지도 않겠죠. 그냥 오늘 얘기 들어보시고요. 궁금한 게 있거나 아니면 앞으로 뭘 하셔야 되는데 상담하실 일이 있으면 전화 주시고 찾아오시면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데까지 열심히 대답을 해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릴 거는 커머셜 리얼 프로퍼티 세일즈 앤 애퀴지션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상업용 건물을 사고팔 때 발생하는 문제들이나 아니면 사고파는 절차에 관한 거를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일단은 하시는 분들보다는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하시는 분들은 클로징을 이미 한번 해보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절차에 대해서 아시는데 상업용 건물을 처음 사시는 분들은 클로징을 안 해보셨기 때문에 생소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해드릴 것 대부분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 이제 무엇을 살려고 하면 물건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프로퍼티를 살 건지 프로퍼티를 찾아보셔야 돼요. 근데 프로퍼티를 찾을 때 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눈으로 찾는 방법과 발로 찾는 방법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다른 사람 도움을 받는 방법이 있을 거고 혼자 직접 찾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일 먼저 시작하시는 게 부동산 중개인들을 고용을 하시거든요.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현대사회는 정보가 돈인데 그 부동산 중개하시는 그 부동산 중개인들을 고용하시게 되면 정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지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물건을 이제 찾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건물이나 땅을 이제 보여주고 그 중에서 이제 고르게 되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 도움을 받는 걸 원하지 않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비용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직접 하시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열심히 다니셔야 됩니다. 열심히 다니시고 그 인터넷 사이트에 보시면 루프넷이라고 하는 웹사이트도 있어요. 그런데 들어가셔서 뭐 찾아보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동산 중개하시는 그 에이전트분들을 고용하시는 편이 많이 좋으세요. 그분들을 고용하시게 되면 그분들이 여러분이 얘기하신 필요하려고 하는 물건을 들어보고 거기에 맞다고 생각하는 물건들을 여러 가지 이제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프로퍼티를 찾으시는 방법이 제 생각에는 더 좋으실 겁니다. 직접 찾으시는 것보다는요. 그래서 프로퍼티를 이제 찾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레터 오브 인텐트라고 해서 매매 의향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매매 의향서를 작성해서 셀러 쪽에, 그러니까 건물 주인에게 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매매 의향서는 쉽게 생각하시면 그 계약서에 들어갈 내용들이 중요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해 놓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description of the property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른 내용이 아니고 어디에 있는 어떤 종류의 property인지 설명을 해놔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은 주소를 쓰게 돼요. 이게는요. 그 두 번째는 제일 중요한 purchase price예요. 그래서 매매가를 얼마를 지불할 용의가 있다라는 것을 상대방에게 전달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매매가와 계약금으로 우리가 얼마까지 지불할 용의가 있다라는 내용을 집어 넣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는 그 사려고 뭘 마음을 먹어도 뭐 조사를 해보셔야 될 거 아니야. 수백만 불 돈을 쓰시는데 그냥 덜컥 살 수는 없으니까 조사를 해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듀딜리전스라고 하는데요. 우리말로 하면 사려고 하는 물건에 대한 조사기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조사기간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정도를 정리해서 상대방에게 보여주면 되겠어요. 그리고 거기는 클로징 날짜도 쓰셔야 될 거예요. 언제까지 클로징을 해줄 수 있다라고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컨틴전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일단 뒤에서 그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컨틴전시라고 하는 걸 우리말로 하면 만약의 경우에 대비한 그 계약하기 조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이제 계약을 하시면 듀딜리전스라고 해서 그 조사할 수 있는 기간을 주거든요. 셀러 쪽에서 30일, 45일, 뭐 60일 이렇게 시간을 줍니다. 그 기간 동안에 조사하셔야 될 걸 조사해보고 프로퍼티가 마음에 안 들면은 계약을 파기하셔도 계약금을 돌려받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조사 기간이 끝난 다음에 계약을 파기하셔야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컨틴전시 조항을 집어넣습니다.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이제 론 컨틴전시가 있어요. 론을 받아서 무엇을 사려고 했는데 론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론이 안 나오면 돈이 없겠죠. 그래서 론이 안 나오는 경우에는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라고 조건을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컨틴전시는 어떤 게 필요한지 이제 집어넣어야 될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간략하게 계약서에 들어갈 내용들을 정리해서 매매 의향서를 작성해서 셀러 쪽에 전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셀러가 그걸 사인하게 되면 일단은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 단계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레터 오브 인텐트 자체는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어요. 그래서 레터 오브 인텐트 사인을 하고 셀러가 다음날 다른 사람한테 계약을 해버려도 그걸 가지고 소송을 하시기가 많이 힘이 듭니다. 그래서 법적 구속력은 없다라고 일단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프로퍼티 자체가 마음에 들고 내가 이거를 사겠다라고 마음이 정하신 경우가 되시면 그 매매 의향서 단계를 뛰어넘어서 곧바로 계약서를 집어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계약 그 매매 의향서가 전달이 돼서 셀러가 그 매매 의향서를 받아들이면 다음 단계는 계약서를 작성하게 돼요. 이때 보통 이제 변호사한테 찾아가시거든요. 그럼
변호사님 찾아가셔서 이제 계약서를 쓰시게 됩니다. 근데 계약서는 그 변호사가 쓰는 계약서가 있고 가폰이라고 해서 부동산협회에서 만든 폼이 있어요. 가폰도 쓰셔도 되고 변호사를 고용하셔서 변호사가 쓴 계약서를 쓰셔도 됩니다. 어느 쪽이 더 좋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그 원하시는 특이한 계약 조건들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가 쓰는 계약서를 사용하시는 게 좀 편하실 거고요. 그냥 일반적인 내용만 들어가도 된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그냥 부동산에 쓰시는 폼을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계약서를 이제 작성하게 됩니다. 근데 계약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매 계약서에 들어있던 내용들을 가지고 작성을 하게 될 거예요. 계약서가 작성이 돼서 상대방에게 전달이 되고 양쪽 바이어셀러가 사인을 하게 되면 이제 법적으로 구속력을 가지는 계약이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계약서에 사인이 된 순간부터 클로징이 될 때까지 또는 계약이 파기가 될 때까지 셀러분은 그 건물이나 그 땅을 다른 사람한테 파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셀러는 일단 파실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요. 바이어분은 계약서에 써 있는 대로 그 프로퍼티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겠죠. 그래서 조사를 하시고 조사한 게 마음에 안 드시면 그 계약을 조사 기간 동안에는 파기가 가능하십니다. 우리 이제 다음번에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듀딜리전스 웍이라고 해서 그 사려고 하는 프로퍼티에 대한 조사 기간이다, 조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조사할 게 이제 상당히 많아요. 첫 번째 타이틀 서치라고 해서 그 등기부등본, 한국말로 하면 등기부등본에 관한 여러 가지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타이틀 조사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서베이라고 해서 땅의 모양이 어떤지, 그리고 상대방 뭐 제 땅 밖으로 땅의 경계선이, 살려고 하는 땅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 뭐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측량도 이제 새로 하셔야 될 거고요. 환경오염 역학조사가 있습니다. Environmental Assessment라고 해서요. 환경오염 역학조사가 있고, Appraisal라고 하는 감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프로퍼티에 관한 인스펙션도 해보셔야 돼요. 인스펙션, 집 사실 때 인스펙터 고용하셔가지고 집 건물 상태가 어떤지 확인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스펙션도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리즈랑 레트롤이라고 해서 임대계약에 관한 서류들을 좀 리뷰를 해주셔야 되고, 편한 테스트 그리고 이따 따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듀딜리전스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조사 기간 동안에 하시게 됩니다. 자, 이제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그 타이틀하고 서베이라고 해요. 그걸 이제 변호사가 주로 하게 됩니다. 그 건물을 매입하시는 분이 하는 게 아니고요. 건물 매입하시는 분이 변호사를 고용하시게 되면 그 변호사가 타이틀과 서베이를 하게 돼요. 타이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의 소유주랑 그 다음에 건물에 지금 어떤 담보권이 선정이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지상권이라고 해서 이즈먼트라는 말이 있거든요. 어떤 지상권들이 걸려있는지를 조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쉽게 생각하시면 한국에서 등기부등본을 띄워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 조사를 해야 되고요. 그 조사를 하게 되면 땅이 그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리글 디스크립션이라는 게 나와요. 여기에 보면 그 주소로 확인을 안 하고 실제 땅의 모양을 설명을 하는 말들이 나옵니다. 되게 복잡한 말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리가 디스크립션이 나오고, 두 번째는 그 서베이를 하게 되면 바운더리 라인이라고 해서 땅 경계선을 알 수가 있게 돼요. 근데 서베이를 안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서베이를 하면 보통 싸면 한 1000불, 많이 들면 7, 8000불까지 돈이 들거든요. 그래서 서베이를 생략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셀러분이 지적도가 있다라고 하면 셀러분이 있는 걸 그냥 쓰시는 경우도 있고요. 이즈먼트라고 파이트리션스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이즈먼트는 지상권이에요. 지상권은 다른 사람의 땅을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려고 하는 땅에 이즈먼트가 걸려있다라고 하면 제가 사려고 하는 땅이 제 소유로 넘어와도 다른 사람들이 제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뜻이래요. 말을 들어보면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은데요. 거의 모든 땅에 이즈먼트가 걸려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즈먼트가 어떤 게 있냐면 유틸리티 이즈먼트가 있어요. 그 땅을 사용하려고 하면 거기다 건물을 짓고 거기에 수도관도 들어와야 될 거고 상하수도관도 들어와야 되고 전기도 들어와야 되겠죠. 근데 그런 일을 하려면 전기회사랑 수도회사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일을 하려면 제 땅에 들어와서 일을 해야 되니까 제가 그 사람들한테 제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죠. 그런 이즈먼트까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즈먼트가 있어서 땅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즈먼트가 있다라고 하면
어떤 이즈먼트인지 물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냥 제일 쉽게 물어보시는 방법은 변호사한테 특이한 이즈먼트가 있습니까? 아니면 제가 신경 써야 되는 이즈먼트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게 제일 좋으시고요. 무턱대고 이즈먼트가 있나요? 제 땅에? 라고 물어보면 네 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럼 이게 문제가 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건 아니니까 이즈먼트 종류를 이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타이틀 조사에서 그 리거 디스션도 알아내고 그 다음에 이즈먼트나 담보 설정이 어떤 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그 서베이를 따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드린다고 했잖아요. 서베이를 하시게 되면 땅 바운더리라는 결정이 돼요. 경계선이. 셀러가 얘기할 때는 경계선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했는데 실제 서베이를 해보면 측량을 세워하면 땅 모양이 이렇게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셀러가 생각했던 거랑 그 실제 땅 모양이 틀릴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그 지적도를 새로 이제 만드시는 게 좋으십니다. 그리고 지적도를 새로 만들어서 그 발견되는 가장 많은 문제는 다른 게 아니고 인크로치먼트라는 게 있어요. 제 땅으로 다른 사람들의 건물이 들어왔다든지 아니면 저희 건물이 다른 사람 땅으로 넘어간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런 인크로치먼트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문제는 그 현재는 문제가 없어도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업용 건물을 매입하실 때는 지적도를 만드시라고 많이들 저희가 조언을 해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꼭 하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안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본인들이 이제 알아서 결정을 하셔야 될 거고요. 타이틀 인슈런스는 지금 권원보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등기보험 권원보험이라고 하는데 한국이랑 틀려서 그 땅이랑 건물의 소유권을 넘길 때 한국처럼 인감을 대조해서 이렇게 보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는 그냥 사인을 해서 넘기기 때문에 그 타이틀 자체에 사기가 좀 많대요. 그리고 타이틀이 넘어오는 과정이 깨끗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타이틀 보험을 사시라고 이제 변호사님들이 말씀을 하세요. 보통 타이틀 보험 비용은 1,000불당 2불 정도 신청하시면 돼요. 그래서 100만불짜리 건물 사시면 2,000불 정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하실 이유는 없으세요. 그걸 하실 이유는 없으시는데 프로젝트 때 보면 의무적으로 거의 프로젝트 스테이먼트에 변호사들이 그 타이틀 인슈런스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라고 이제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 타이틀에 대한 등기보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타이틀상의 문제가 있었을 때 자동차 보험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험회사에 클레임을 하면 보험회사에서 그 인슈어드 어마운트까지 실제 보험가에까지 청구를 하시면 보험회사에서 물어주던지 아니면 직접 보험회사에서 변호사를 고용해서 해결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쓰는 보험이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타이틀이랑 그 서베이를 해서 일단 타이틀 업종이 끝나고 나면 그 인바이러먼트 어세스먼트라는 게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내 돈을 가지고 땅이랑 건물을 사시게 되면 아무도 이걸 안 시켜요. 은행에서 론을 받아서 사시게 되면 반드시 환경오염 역학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땅에 오염이 있는지를 그냥 일단 조사를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첫 번째 제가 뭐라고 써놨냐 하면 반드시 모든 적용 가능한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안 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게 아니고요. 조사를 안 했을 때 나중에 내 땅에 내 건물 밑에 환경오염 문제가 있다라는 게 발견이 됐을 때 구제 방법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디펜스를 해야 되잖아요. 나는 몰랐어요. 아니면 내가 살 때 아무도 이런 얘기를 안 해서 나는 환경오염 조사 안 하고 그냥 샀기 때문에 난 책임이 없습니다. 라고 어디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통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거기 때문에요. 일단은 내가 상식선에서 가능한 모든 조사를 다 해보고 사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거에 제가 이렇게 써놨다고 해서 이걸 안 하면 건물 매입을 못한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미래에 대비해서 하셔야 된다라고 써놓은 겁니다. 두 번째는 페이즈 1하고 페이즈 2라고 써놨는데 그냥 말만 알아두세요. 페이즈 1은 1단계 조사입니다. 1단계 조사로 그 간단한 약식 조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식 조사인데 비용은 상당히 비싸게 들어요. 몇천 분씩 돈이 들어가긴 합니다. EPA 조사하시는 환경오염 조사하시는 회사에서 나오셔가지고 그 땅 주인한 인터뷰도 하고 그 땅 근처 다른 주인들과 인터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같은 걸 확인해서 페이지원이라고 하는 그 1차 약식조사 리포트를 만들어 줍니다. 근데 그 리포트에서 아무런 문제가 발견이 안 되면 괜찮고요. 그 리포트에 이제 무슨 문제가 있다라고 나오면 페이지2로 넘어가요. 2차 조사 때, 2차 조사는 실효 채취라고 해서 실제 땅을 파가요. 와서 여러 군데 땅을 파가서 그거를 연구소 같은 데 보내가지고요. 약품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어떤 약품들이 나오는지, 환경오염물질이 어떻게 나오는지 조사를 해서 페이즈2 리포트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페이즈1에서 1차 조사에서 뭐가 나오면 안 사는 게 좋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시거든요. 그렇진 않아요. 페이즈2를 해서 여기에 환경오염물질이 묻혀있긴 한데 지금 이게 법적으로 허용이 가능한 범위 내다라고 나와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경우면 사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행에서 페이즈 1 했어요, 페이즈 2 해야 될 거예요 라고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변호사가 페이즈 1 했어요, 페이즈 2 해야 돼요 라고 얘기하면 뭔지만 그냥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제가 읽어봐도 잘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거든요. 그걸 혼자 이해하시기 힘드시니까 가서 어떤 내용인지 물어보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변호사한테 물어보시는지 아니면 EPA 조사해 주는 사람한테 직접 전화하셔가지고 물어보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브라운필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시간이 좀 많이 없어서 이것까지 한번 해드리기 힘든데, 브라운필드는 오염이 된 땅을 얘기해요. 오염이 된 땅 중에서 지역 경제나 아니면은 뭐 전체적인 미국 경제의 경제발전 촉진을 위해서 오염이 된 땅이지만 이 땅을 개발하고자 한다라고 법원을 통해서 주정부나 연방정부의 어플리케이션 같은 걸 집어넣게 되면 이 땅이 오염이 됐지만 오염된 땅에 오염 제거 작업을 뭐 안 해도 된다라고 연방정부나 주정부에서 허락해주는 땅들이 있어요. 그런 땅을 브라운필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뭘 하다가 이 땅이 브라운필드예요라고 누가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부동산 에이전트 분들이 이 땅이 다 좋은데 브라운필드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냥 어떤 것지만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아서 일단 써놓긴 했어요. 프리코션이라고 써놨는데 EPA는 어떨 때 제일 많이 문제가 생기냐면 은행으로 안 받으시고요. 그냥 자기 돈 가지고 건물을 사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평생 모으신 돈 뭐 한 100만 불, 200만 불 가지고 상가를 사시는 경우가 있으시잖아요. 은퇴자금으로. 그게 상가를 사실 때 이런 조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시면 클로징 비용을 줄이시려고 안 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안 하시고 나서 건물을 사신 다음에 하시려고 이제 한 10년쯤 지나서 하시려고 했는데 살려고 하는 사람은 론을 받겠죠. 은행에서 론을 받는데 은행에서 EPA 조사라고 해서 환경을 조사하니까 뭐가 나왔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오염이 안 돼 있는지 돼 있는지 모르고 잘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내가 팔려고 되니까 이걸 살려고 하는 사람이 환경오염 조사를 해서 환경오염 조사서라고 해서 나한테 던져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시면 이러시면 안 돼요. 조사서를 주고 환경오염에서도 못 사겠다라고 얘기하면 그냥 알았다라고 하고 계약을 그냥 캔슬하셔야 되고요. 그걸 다 읽고 인지 상태가 되시면 안 됩니다. 환경오염이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환경오염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되시면 그때부터는 법적으로 책임이 생기세요. 지금 요거는 시간이 없어서 꼭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EPA 조사는 환경오염 조사인데 내가 환경오염 조사를 안 하고 땅이나 건물을 사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세요. 근데 안 사는 환경오염 조사를 안 하고 땅이나 건물을 매입을 했는데 나중에 팔려고 하니까 내 땅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알려고 하지 마세요. 알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바이어분한테 살 건지 안 살 건지 확인을 해서 바이어가 안 사겠다라고 하면 계약을 캔슬해 주시고요. 그냥 그 리포트를 받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 리포트를 받게 되시면 인지상태가 되셔서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셔야 돼요. 법적으로 어쩔 때는 정부에 등록을 하셔야 될 때도 있고요. 아니면 실제 연방정부나 주정부에 등록을 하자마자 곧바로 환경오염을 제거하다라고 하는 명령이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내 땅에 오염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알았다라고 얘기하시고요. 더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그렇다면 안 사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뭘 사시려고 하시면 땅이나 건물을 사려고 하면 환경오염 조사를 해보시는 게 좋으세요. 집은 상관이 없어요. 집은 서브디비전 개발을 할 때 개발업자들이 이미 환경오염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개발허가를 받고
갖고 개발을 할 거거든요. 상관이 없는데 상업용어부는 틀립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사실 때 은행에서 물을 안 받으셔도 꼭 환경용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브라운필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염이 된 땅이에요. 오염이 된 땅인데 그 경제 개발을 위해서 정부 측에서 오염이 됐지만 이 땅을 개발하려고 하면 법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모두 면제해 주겠다, 용의가 있다라고 하는 땅들입니다. 브라운필드라고 아예 명칭을 붙여가지고 매물로 나와 있는 땅이 상당히 많아요. 메트로아틀랜타에 상당히 많거든요. 뭐 가격별에서는 메리트가 있다고 하는데 전체 개발 비용이랑 나중에 그 리스크 같은 거 생각하시면 어느 게 더 좋은 건지는 모르겠어요. 예. 싸다고 지금 해서 개발을 하시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정상가를 두고 다른 걸 사시는 게 좋은 건지는 그건 이제 직접 본인이 이제 판단을 해보셔야 되겠죠. 그런 게 있다고 알아두시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어프레이저인데요. 그 론을 받아서 건물을 사시는 경우 있잖아요. 제3자한테 파이낸싱을 받아 사시게 되면 그 은행에서는 반드시 감정을 합니다. 감정을 해야지 은행에서 담보로 잡는 매물이 가치가 어느 정도 있는지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은행에서 론을 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제3자를 통해서 공인감정서라는 걸 받게 돼요. 그런데 론을 안 받고 이제 현금으로 사시는 경우는요, 그런 경우에는 아무도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살려고 하는 여러분 생각에 이 건물이 실제 100만 불 가치가 있다, 매물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이 드시면 이건 안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아까 EPA 조사나 서베이라고 틀려서 이거는 막 안 하신다고 해도 제 생각에 크게는 문제는 없으세요. 근데 론을 하시게 되면 반드시 하셔야 된다라고 알아두시고요. 피지컬 인스펙션이요. 건물에 조사가 있는지, 뭐 땅이 파진 게 있는지, 지붕이 깨진 게 있는지, 물이 새는 게 있는지 이런 거 조사를 해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 전문가를 써서 직접 조사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직접 본인이 돌아다니면서 조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도 전문가를 쓰는 게 좋기는 해요. 전문가를 써서 조사를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를 고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들든지 에스티메이트를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셀러랑 얘기를 하시는 게 제 생각에는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과정을 생략을 하십니다. 은행에서 요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론을 받는 경우에도 인스펙션을 안 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근데 해보시는 게 좋으십니다. 오늘 몇백 불, 몇천 불 쓰시고 돈을 몇만 불, 몇십만 불을 세이브하시기도 좋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많이들 권해드리는데 이것도 대부분들은 안 하세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이틀하고 서베이는 은행에서 정한 변호사가든지 아니면 그냥 변호사가 이제 주로 할 거고요. EPA 조사나 어프레이저 리포트 이런 거는 은행에서 롤을 받으면 은행에서 진행을 할 거고 은행에서 롤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할지 안 할지 결정해서 진행을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인스펙션 자체도 마찬가지로 은행에서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할지 안 할지 결정을 해서 실행을 하시면 되는데 마지막은 이건 리즈하고 렌트홀이라고 써있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본인들이 직접 해보셔야 됩니다. 물론 리즈 자체는 그 변호사가 리뷰를 해줘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근데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영어가 안 되시더라도 조금씩 시간을 들이셔가지고 사전 찾아서라도 하나하나 읽어보시는 게 제일 좋으세요. 그 다음에 렌트롤이라고 써있는데 렌트롤은 그 프로퍼티에서 나오는 인컴을 정리한 뭐 인컴슛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렌트비가 얼마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비용이 뭐 어떤 게 나가고 이런 것들이 정리된 거 있거든요. 이거는 은행에서는 계산을 해서 보긴 보는데 직접 손님들한테 앉혀놓고 이게 어떤 의미다라고 설명을 아마 안 해줄 겁니다. 변호사는 아예 안 봐요. 렌트롤은 봐도 잘 모르고 숫자를 변호사가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이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하세요. 조사 기간 동안 하셔야 될 것 중에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반드시 본인이 해보셔야 될 거예요. 특히 상업용 건물은 내가 쓰려고 사는 경우보다는 다른 사람들한테 리즈를 주거나 그러니까 임대를 주거나 해서 임대 계약이나 임대 수입을 목적으로 사시는 경우가 많으시거든요. 근데 임대 수입은 어디서 나오는지 확인을 하시려면 다 현재 가지고 있는 셀러가 가지고 있는 리즈를 다 확인해 보셔야 돼요.
리즈를 보니까 뭐 렌트비가 셀러가 얘기할 때 한 달에 뭐 2만 불이 거친다라고 해요. 근데 읽어보면 진짜 2만 불씩 내긴 하거든요. 근데 리즈를 자세히 읽어보면 뭐 남아있는 기간이 6개월이라든지 아니면 뭐 1년이 안 남았다든지 아니면 테넌트가 그 임차인이요. 임차인이 언제든지 원하면 60일만 노티스 주고 리즈를 뗄 수 있다든지 이런 조항들이 들어있는 경우에는 그 렌트롤에 있는 그 숫자들이요. 허수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확인을 한번 다 해보셔야 돼요. 리즈를 읽기 어려우시면 변호사한테 부탁을 하셔야 돼요. 부탁을 해서 정확하게 읽고 아예 저 앉아서요. 섹션별로 하나하나 설명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시면 저도 그렇지만 중요한 것만 설명을 해드려요. 전체 리즈 텀이 어느 정도인지, 그 다음에 렌트비는 어떻게 들어오는지, 특이한 사항은 뭐가 있는지 정도만 설명을 해드리고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요, 리즈랑 렌트로에 관한 인포메이션은 본인이 확인을 한다라고 꼭 머릿속에 넣으십시오. 탤런트 에스타폴이라고 써있는데요. 말이 좀 어렵죠? 다른 게 아니고, 그 클로징할 때 많이들 그냥 셀러분이 얘기하시는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클로징을 하세요. 셀러분이 얘기하실 때 지금 탤런트가 ABC에서 세 탤런트가 있는데 셋 합쳐서 내가 시큐리티 빠질수록 보증금으로 가지고 있는 돈이 5,000불이고 한 달에 렌트가 5,000불 들어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걸 그냥 그대로 믿으시거든요. 그리고 리즈에도 보니까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그냥 클로징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프로젝트 끝나고 나중에 그 테넌트가 나갈 때 뭐라고 얘기냐면 나는 보증금을 5,000불 준 게 아니고 새 테넌트가 합쳐서 보니까 보증금이 15,000불이다 뭐 이렇게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테넌트 에스타폴이라는 서류를 테넌트한테 받아오라고 셀러한테 시키셔야 돼요. 그러면 셀러가 이 서류를 받아옵니다. 근데 한 장짜리 뺄 건데요. 셀러 그 테넌트가 자기 손으로 다 써놓는 거예요. 내가 지금 리즈를 가지고 있는데 이 리즈는 언제 끝나고 보증금은 얼마를 냈고 그 다음에 내가 뭐 5월, 지금 4월 달이니까 뭐 4월 30일까지 렌트비를 냈는데 한 달 렌트비는 얼마다라고 해서 그 테넌트 손으로 써서 내는 서류가 있어요. 그 서류가 있으면 그 서류랑 셀러가 준 인포메이션을 비교를 해보면 되겠죠. 그 셀러가 준 인포메이션이랑 테넌트가 준 인포메이션이 틀리게 되면은 테넌트가 준 인포메이션 쪽을 더 신뢰를 하셔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실제 테넌트들이 주는 내용이 정확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자기 일이거든요, 테넌트한테는요. 그러니까 더 기억을 잘하겠죠. 그리고는 이런 서류가 있다라고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트랙 컨틴전스인데요. 보통 계약을 하시면 그 조사기간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30일, 45일, 60일 정도 기간을 셀러가 줘요. 기간 동안에는 조사를 해보고 마음에 들면 사고 마음에 안 들면 아무 이유 없이도 계약이 파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걸어놓으셨던 계약금은 돌려받으실 수가 있는데 그 계약 기간이 그 계약서에 나와 있는 조사 기간이 끝나고 나면 계약 파기를 하시면 계약금을 찾을 방법이 없으세요. 그래서 많이들 컨틴전시를 걸어놓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컨틴전시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파이낸싱 컨틴전시가 있어요. 론을 받는 경우에 론이 안 나오면 돈이 없으니까 건물을 사실 수가 없겠죠. 그래서 파이낸싱 컨틴전시라는 거를 계약서에 이제 주로 넣게 돼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 하면 뭐 계약한 금액의 계약가의 80%까지 원하는 이자율을 써요. 뭐 가령 프라임 레이트 더하기 2%로 융자를 받고 그다음에 그 융자 받는 텀은 5년 이상이 돼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써놓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건의 융자를 내가 못 구하게 되면 계약 파기를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론 컨틴전시라고 하고요. 어프레이저 컨틴전시가 또 있어요. 이거는 어프레이저를 해봐서 실제 계약가랑 매치가 안 되면 계약보다 낮은 금액의 감정이 나오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라는 조항들을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컨틴전시는 바이어 입장에서는 많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갈수록 좋고요. 셀러 입장에서는 안 주는 게 제일 좋으세요. 그래서 컨틴전시 이런 게 있구나라고 알아두시고요. 자, 파이낸싱은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커머셜 론을 받으실 때 이제 크게 보면 그 세 가지 론이 있습니다. 컨벤셔널 커머셜 론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커머셜 론이 있고요. 보통 어떤 건물에 나가냐면 임대를 주로 목적으로 하는 렌탈을 하는 뭐 스트립몰 같은 데 있죠. 그런 임대 건물에 주로 나가고 두 번째는 그 중소기업 속에서 보증을 쓰는 건물이 있어요. SBA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너 아큐파이드인 건물인데요. 그러니까 실제 건물주가 건물 면적의 반 이상을 쓰면서
그 반 이상을 자기 비즈니스를 위해서 쓰는 경우 같으면 SBA 론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컨벤셔널 론이랑 뭐 틀린 거는 별로 없고요. 그 SBA 론은 론 텀이 좀 길고 그다음에 다운하셔야 되는 액수가 컨벤셔널 론보다는 조금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은행에서 나온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 론은 그 은행에서 이제 상담을 하시는 게 제일 좋으실 거예요. 아니면 융자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을 부탁하시든지 해서 이런 종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채가 있습니다. 사채라고 하니까 이상한데요. 이렇게 그런 검은 조직에 있는 분들이 주시는 론이 아니고요. 그냥 프라이빗 파이낸싱이 그냥 사채예요. 그냥 우리말로 사채인데 그냥 말 그대로 은행이 아닌데서 돈을 빌리시는 경우입니다. 상당히 많아요. 재산금융같이 그냥 회사를 만들어 놓고 돈을 빌려주는 이런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냥 사채를 쓰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보내드리는 거는 내랑 위에 있는 컨벤셔널 론을 받든지 아니면 SBA 론 받으신 거 이제 보내드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클로징이죠. 앞에 얘기했던 걸 다 하고 나면 이제 클로징을 하게 되는데요. 클로징 자체는 쉽습니다. 클로징 이제 가서 그 필요한 돈을 내고 서류에 사인을 하는 그냥 행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클로징 하실 때는 서류 자체는 크게 신경을 쓰실 건 없으시고요. 서류에 궁금한 게 있으면 이제 물어보시면 되는데 클로징 스테이먼트라는 걸 받으시거든요. 근데 그 숫자를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그거는 변호사들이 작성을 해서 클로징하는 변호사가 작성을 해서 미리 보내드리던지 아니면 클로징하는 자리에서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근데 숫자는 본인이 가장 잘 알아야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니까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근데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만약에 궁금한 게 있거나 내가 쓰일 거거나 생각했던 거랑 숫자가 틀리면 반드시 확인을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는 좀 덜 따지시더라도 숫자는 반드시 클로징 스테이먼트 숫자를 미리 확인을 하시고요. 모르면 좀 물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지금 디드라고 맨 밑에 써 있는데요. 디드는 그 문서예요. 땅 문서, 집 문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디드를 사인을 해서 워런티 디드라는 거를 셀러가 사인을 하게 되면 소유권이 저한테 아니면 제가 만든 회사로 이제 넘어오게 돼요. 그래서 디드에 사인하시면 되는데 디드는 그 원본을 나중에 클로징 끝난 다음에 그 변호사가 법원에 보내서 등기를 해서 원본을 돌려받으면 다시 건물주한테 보내드리거든요. 근데 잊어버리셔도 상관없으세요. 그거 잊어버리셨다고 막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오리지널 디드 가지고 아드님이 밤에 그거 갖고 나가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디드는 오리지널은 없어도 되고 디드는 땅문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지금 1031 익스체인지인데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는데 너무 많이 설명해 드려서 지금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설명해 드린 것들을 다 이해하지 못하셔도 이런 말을 한번 들었구나라는 것 정도만 그냥 기억을 해 주셔도 괜찮으실 겁니다. 1031 익스체인지라고 요새 많이 들으실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세법 중에요. 연방세법 중에 1031 조항이 있습니다. 연방세법 중에 1031 조항이 있는데 다른 내용이 아니고 건물이나 땅을 매각을 하고요. 팔고 캐피탈 게인이라고 해서 순수익이 생겼어요. 순수익이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연방세를 납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팔고 남은 돈을 내가 안 쓰고요. 그대로 내가 팔았던 것과 같은 물건을 사는데 쓰면 캐피탈 게인에서 말씀드린 순수익에 관한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게 아니고 연기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가령 제가 20만불의 땅을 사서 120만불에 팔았어요. 그래서 100만불이 남았으면 100만불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건물을 가지고 있던 기간이랑 제 소득이랑 뭐 다 계산을 해서 세금이 이제 나올 텐데요. 상당한 액수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 120만불이라는 돈을 받고 건물을 팔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팔고 나온 돈 100만불을 가지고 140만불짜리 건물을 사는데 쓰면 제가 세금을 내는 게 연기가 돼요. 언제까지 연기되냐 하면 제가 새로 산 건물이 있잖아요. 그 건물을 팔 때까지 연기가 됩니다. 근데 그 건물을 팔고 나서 돈이 또 생기면 또 다른 건물을 사잖아요. 계속 연기가 돼요. 연기가 돼서 언젠가는 세금을 내야 되긴 하겠지만 제가 70, 80이 돼서 팔게 되면 그때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소득이 지금보다는 적겠죠. 그렇게 되면 제가 내는 세금 자체가 낮아질 수가 있고, 지금 현재 오늘 날짜의 1불 가치랑 10년, 20년 뒤에 1달러의 가치가 틀리거든요. 그래서 시간 개념으로 생각해서 많이들 절세한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게 1031인데, 다른 건 기억 안 하셔도 되고요. 같은 종류의 물건을 사야 된다는 것만 일단 기억을 하시고요. 두 번째는 제가 날짜를 써놨어요. 45일 180일 써놨거든요. 다른 게 아니고 제가 갖고 있던 건물을 팔고 나서 45일 이내에 제가 사고자 하는 건물을 3개까지 1031 익스체인지 주기해주는 회사에다가 그 주소를 줘야 돼요. 그래서 그 3개까지 줄 수 있는데, 그 3개의 건물 중에서 한 개를 사든 두 개를 사든 세 개를 사든 상관없는데, 제가 팔았던 건물보다 지금 사는 건물의 수가 더 비싸기만 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45일 이내에 사려고 하는 건물을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야 되고요. 180일 이내에 클로징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못하면 시간 못 맞추면 어떻게 돼요? 라고 물어보시고 막 걱정하시는데, 뭐 아무 일도 없어요. 그냥 세금 내시면 돼요. 그냥 돈 돌려 받으시고 세금 내시면 됩니다. 1031은 지금 건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건물을 파시고 하시는 분들이 캐피탈 계획이 많으셔서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1031은 부동산 하시는 분들한테 제일 많이 물어보신대요. 손님들이요. 근데 부동산 하시는 선생님들도 1031은 잘 모르세요. 변호사들도 저도 그냥 설명을 해드리지만 세세한 건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1031 익스체인지만 해주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런 회사를 찾아서 그 회사에 컨택을 하셔가지고 자세한 상황을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냥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나 변호사님한테 물어보시면 지금 제가 했던 얘기 정도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정밀한 거는 전문가한테 물어보셔야 될 겁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 지금 파워포인트인데, 제가 뭐라고 써놨냐면 아무도 당신 숙제를 대신해주지 않는다라고 썼거든요. 일하다가 제일 많이 듣는 게 그 클로징 뭐 10년 전에 했던 건데 뭐가 잘못됐다라고 해서 전화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제 일을 한 지가 꽤 오래됐으니까 그런 전화를 한 번에 한 두세 통 받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기억이 안 나겠죠. 예전 거니까. 근데 항상 다른 사람 브레이브 좀 시작하세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병원과 부동산, 그다음에 은행, 이 순서로 나가시거든요. 심지어 이런 것도 못해요. 어떤 손님은 은행에서 용자를 안 해줬으면 내가 이걸 안 샀을 텐데, 은행에서 돈 빌려서 내가 샀으니까 은행을 고소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실 분도 있습니다. 실제로 오세요.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 특징이 본인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다른 분한테 다 맡기고 한 거예요. 건물에 대한 조사도 안 해보시고, 그냥 뭐 은행에서 리포트 주면 안 읽어보시고, 변호사가 얘기하면 보통 하지 안 하시고 하시면 나중에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거니까 반드시 다 하나하나 확인을 하셔야 돼요. 영어를 못 하신다고 많이들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보면 영어 아무리 못 하셔도 자제분들 애들 생기시면 학교 가서 애한테 문제 생기면 선생님들한테 따질 건 다 따지시고 다 하세요. 그쵸? 그러니까 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애를 그냥 하나 낳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건물을 사는 건 그냥 애를 낳아서 키우는 거랑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물어보지 않으면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잘해주세요라고 얘기했거든요. 오셔가지고 변호사님 잘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잘해드려요. 잘해드리는데 제가 잘해드리는 거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일반적으로 제가 일을 하는 범위 내에서만 해드리는데, 손님 입장에서는 다른 게 머릿속에 있으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하신 게 있으면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정확한 사람한테 찾아가셔서 물어볼 사람이 누군지 또 확인하셔야 되겠죠. 이건 변호사한테 물어보는 게 맞는지, 감정하는 분한테 물어보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은행 공지하시는 분한테 물어보는 게 맞는지 확인하셔서 물어볼 사람한테 정확한 질문을 하셔야 돼요. 아니면 나중에 어디 가서 원망하실 때가 없어지시니까 꼭 그걸 기억해 주십시오. 아무도 자기를 대신해주지 않으니까 내가 알면 내가 알아서 하고 모르면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는데, 엄한 사람한테 물어보지 마시고요. 물어볼 사람한테 정확히 물어보시다고 말씀드리고요. 여기까지 할게요. 죄송해요. 지금 시간이 없는데 지금 너무 넓은 부분을 제가 하느라고 말을 너무 빨리 했습니다. 자, 그러면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면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